부처님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 부처님도 철불이라는 그런 기법으로, 철을 주조하는 그런 기법으로 조성을 했어요.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철불 조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철불이라는 부처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흙으로 이와 같은 똑같은 형태의 조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바깥쪽에 열에 잘 견디는 그런 성분들을 이용한 흙을 싸요. 또 전체를 싸서 그거를 다시 잘라서 이 틀을 뽑아내는데, 이게 간단하게 한 번에 뽑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때문에 걸려서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한두 쪽이 아니라 여러 쪽으로 나누어서 이걸 분해를 하게 돼요. 틀을 떼낸다는 걸 이제 탈형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. 그 형을 탈형하고 나면은 속에 원래 있던 흙 조각이 있죠. 그 조각을 일정한 두께로 깎아냅니다. 싹 깎아내서 그거보다 좀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요. 그 작업이 끝나면 바깥에 아까 떼냈던 틀, 그 틀들을 역순으로 다시 쌓게 됩니다. 쌓으면 속에 그거보다 작은 형태가 있고, 그거보다 깎아낸 만큼의 공간이 있고, 그 바깥에 뜯어낸 틀이 쌓이게 되거든요. 그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그 틈 사이 쇳물이 들어가게끔 그 쇳물을 부어요. 부으면 그 사이에 쫙 들어가 있는 공간을 따라서 쇳물이 들어가게 되고, 그런 다음에 틀들을 제거하면 이와 같은 철불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. 그런 과정에서 이 청동불하고 철불하고의 어떤 그 주조 차이가 있거든요. 청동불은 밀랍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틀 자국들이 저렇게 남지를 않아요. 그래서 철불이라는 게 청동이라는 것보다 일단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많이 나고, 철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, 청동은 또 재료가 이제 주석이라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청동이라는 재료도 비싸지만은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밀랍, 그 밀랍이 굉장히 그 구하기 힘들었다고 해요. 옛날에는 그 국가에서 밀랍을 직접 관리를 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좀 되게 구하기 어렵고 귀한 재료였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신라 후대로 오면서는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철을 이용해서 철불들이 많이 조성이 되게 돼요. 그리고 이 부처님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형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볼륨이 들쑥날쑥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. 그냥 측면에서 보면 옆에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쑥 떨어지고 앞에 무릎이 요만큼 나오는 그런 아주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이 그렇게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대자 또한 그런 방법으로 조성이 됐어요. 이 부처님도 어디 땅에 묻혀 있다가 다시 발굴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요 귀끝 부분들 이런 데들이 많이 깨져 나갔어요. 깨져 나간 것들도 있고, 그리고 이런 데 구멍 난 거는 누가 일부러 구멍을 낸 게 아니라 주조하는 과정에서 그까지 쇳물이 치밀하게 들어가지를 못해서 저런 구멍들이 많이 생깁니다. 장흥 보림사 철불 이야기할 때 그 부처님이 굉장히 컸거든요. 그 크다 보니까 이 틀들을, 안에 틀과 바깥 틀들을 이렇게 막 그 고정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여러 군데 많았어요. 그걸 일일이 다 보여드렸었는데, 여기서도 보면 요 자리가 바로 그 바깥틀과 안틀을 딱 고정시키는 그런 흔적이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도 보면 그 구세기에 보여지는 그 어떤 석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이 복련 밑에 보이는 귀꽃 이런 것들까지 아주 섬세하게 조각이 잘 되어 있어요.
참 이 대자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. 이런 손등에 오돌도돌한 자리, 그리고 이제 뭐 코 옆에 구멍 난 자리,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주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 뭐 가스가 생기거나 그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에요. 네, 지금 이 부처님의 측면 뒷면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.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문이 저 뒤쪽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보이죠? 네. 그리고 지금 이 측면 쪽에서 보면 이런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그런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자제돼 있어요. 절제돼 가지고 이게 위에서부터 앞으로 쑥 떨어지는 머리, 목, 가슴이 그 거의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뒷면에서도 보면 이 팔과 등이 갖고 있는 볼륨을 잘 표현하고 있죠. 팔 부분 그리고 등 부분 그리고 그 사이에 꺼져 있는 자리들을 저런 옷주름을 깊이 팜으로써 그걸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. 지금 귀 아랫부분은 떨어져 나간 걸 나중에 보수한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발도 뒤통수 쪽에 나발 부분이 아주 뾰족뾰족한 것들이 많았나 봐요. 그게 많이 깨져 나갔어요. 깨져 나가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네요. 그리고 좌대 같은 부분들도 보면 이 철좌대거든요. 철이 주는 어떤 굉장히 묵직하고 뭐 센 에너지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 좌대의 윗부분에 보면은 이런 모양의 구멍이 나 있어요. 저 구멍이 무슨 구멍일까요? 광배를 껴서 고정했던 그런 구멍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보면 이 부처님도 이 광배까지 같이 조성되었으나 지금 그 광배는 유실되고 없는 그런 형태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철원 도피안사에 있는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을 살펴봤습니다. 도피안사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을 인터넷에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금빛으로 나오는 그런 도판들도 볼 수가 있어요. 예전에는 이런 철불들도 사찰의 요구나 그 필요에 따라서 개금불사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 문화재적인 그런 가치들을 좀 더 높이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돼 있던 그런 개금들을 다 벗겨내고 원래의 모습을 한 상태로 지금 모셔놓은 그런 상태입니다.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문화재들을 대하는 생각이 시대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볼 때도 이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금을 발라서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구세기 때 조성됐던 철불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다 그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모습이 갖춰진 거란 말입니다. 그런 세월의 흔적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신라 하대의 그 구세기엽에 조성됐던 철불들을 찾아서 장흥도 가고 남원도 가고 철원도 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국을 한번 찾아다녀 봤습니다. 저희가 봤던 세 부처님 외에도 굉장히 많은 철불들이 있어요. 전국의 산지에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찾아가 보지 못한 게 참 시간적으로나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.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이런 철불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그리고 철원 도피안사에 있는 이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 꼭 와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.
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문화재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와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불상으로 표현해낸 이런 그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부처님이에요. 와서 꼭 한번 보시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런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과 또 이 애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